제가 에이즈 환자분들을 뵙고 돌보게 된 계기는 원래 저는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말기 암 환우분들을 돌보던 호스피스 의사였습니다. 그러다가 말기 암 환우분들의 장기 입원을 통한 치료를 위해서 대학병원에서 신촌 세브란스에 나와서 요양병원을 개업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말기 암 환자분들을 호스피스 진료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인에게 전화가 와서, 제가 아는 지인이었는데 그 지인의 남편분이 에이즈 환자임을 처음 전화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분이 수술을 했는데 받아주는 요양병원이 없어서 원장님 병원에서, 또 제가 나중은 아니고 암 환자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의사 자격증을 딴 다음에 감리교 신학대학원 야간과장을 졸업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병원에 좀 남편이 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였고, 그때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아, 내가 암 환자이어서 에이즈 환자를 돌보라는 어떤 하나님의 사명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 집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간병비고 치료비고 다 제가 무료로 해서 제 돈으로 지급하면서 이렇게 받게 됐는데, 이게 소문이 나서 그분이 1번 환자였는데 1번이 2번, 2번이 3번을 막 이렇게 오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60명까지 오게 됐습니다. 60명까지 오게 되고, 그분들을 돌보려다 보니까 일반 간병사들은 하실 수가 없잖아요. 이게 혹시 감염의 우려도 있고 소문을 알까봐. 그래서 에이즈에 걸렸지만 조기 진단이라서 항바이러스 약을 잘 먹어서 보균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몸이 상하지 않은 친구들을 뽑아서 간병리를 맡기고 원무까지도 맡겼는데, 저희 병원을 거쳐간 에이즈 동성애자만 100명이 넘습니다. 직원으로만. 제가 그분들과 얘기도 많이 하고 참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에서 많이 좀 뵙게 된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1300개 요양병원 중에 에이즈 환자가 이번에 할 수 있는 병원은 저희 병원이 유일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병원들은 꺼려서 받지를 않는데 저희 병원은 받으니까 유일한 병원이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2013년도에 김땡땡 32살 먹은 친구가 왔다가 14일 만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원래 이제 신촌 세브란스 감염내과에서 보낼 때 사망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호스피스로 왔는데, 이 친구가 죽은 다음에 어머니는 자필로 편지를 써가지고 정말 수동요소행병에서 우리 아들을 잘 돌봐줘 고맙다라고 편지 써주시고 되게 좋아했는데, 동성애자 에이즈 단체가 14일 만에 젊은 사람이 죽었다고, 인권침해 있는 병원이니까 저기는 없애고 국립 에이즈 요양병원을 국민 세금으로 들여서 짓고 자기들을 직원으로 채용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저를 또 저희 병원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이 동성애자 에이즈 단체의 규모와 어떤 그 사회적 역량 힘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은 정말 이게 피눈물이 이제 쏟아지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절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이요, 절대 소수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이 친구들이 어떤 그 불쌍해 보이는 거기에 속아서 그렇지, 정말 그렇지가 않고, 저는 심지어 지금 TV에 나오는 유명한 에이즈 동성애자 단체 그 말 그대로 인권 운동가라는 사람들한테 전 집단으로 폭행도 당해봤고 제 물건을 뺏기게 됐습니다. 절대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짧은 시간에 다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상황과 기준으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12월 15일에 뉴욕의 유엔 본부에 전달될 탄원서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실제 에이즈 환자가 자필로 썼습니다. 왜 썼냐면요, 이 친구가 진짜 피눈물이 나는 거죠. 왜냐면은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보도 준칙 때문에 이분은 동성애자였습니다. 동성애자인데 남성 간의 항문 성관계로 에이즈가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한테도 듣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어느 언론을 통해서도, 어느 강의를 통해서 전혀 듣지 못했고, 오히려 언론이나 이 친동성애 쪽에 있는 교수님들이 강의할 때는 동성애와 에이즈는 전혀 연관성이 없고 동성애와 에이즈가 연관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나 무식해요라고 스스로 자랑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한 말 중에 한 개도 토치지 않 틀리고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이 친구는 동성애자로 살면서 아, 에이즈랑 동성애랑은 상관이 전혀 없는 거구나라고 믿었고, 실제로 남성 동성애자로서 항문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하다가 결국 에이즈에 감염이 돼서 인생이 완전히 지금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불과 나이가 30대 초반입니다. 30대 초반. 그런데 에이즈 감염된 지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에이즈 걸린 다음에, 야 그러면 왜 남성 간의 항문 성관계를 하면 에이즈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건데 왜 이걸 누구도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는가 하고, 이 원한이 들어가가지고 여러가지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막 이걸 파보니까, 바로 그것이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보도 준칙 때문에
입막음을 하고 있구나. 진실, 의학적 진실에 대해서 입막음을 국가기관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같이 에이즈 환자들 수도 없이 생기고 있구나. 그래서 탄원서를 써서 뉴욕에 가서 이제 전달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전달을 하는데, 물론 이게 도둑놈 속을 들어가가지고 도둑질 당했다고 억울했다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이런 젊은이들이 앞으로도 나올 건데, 이거는 우리가 좀 막아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단체가 주관한 퍼레이드 축제입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절대 소수자가 아니고 수도 많고 이런 모습. 그런데 성소수자가 그러면 과연 성소수자는 곧 동성애자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 굉장히 교묘한 어떤 내용들이 숨어 있는데, 물론 지금 이 항문을 보이고 이 사람은 남성 간의 항문 성관계를 하는 남성 동성애자로 생각이 되지만, 성소수자는 의학적으로 20가지 이상의 형태가 있다고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물과 결혼한 젊은 호주 남성, 자세히 보면 이 개하고 이 남자하고 혓바닥이 키스하는 게 있는데, 면사포를 치고 결혼식을 하는 동물 성애자, 이것도 20가지가 넘는 성소수자 중에 한 가지 모습입니다. 이렇게 잡지에도 나오고, 왜 나는 내 개랑 결혼을 안 되느냐, 이게 왜 나는 남자가 남자랑 결혼 안 되냐, 그 논리랑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그리고 돌고래랑 성관계를 한 남자, 이 돌고래는 그게 남자한테 1년 동안 성관계를 당한 다음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 매춘업소, 이거는 메카노필리아, 이게 이제 정신의학에 나온 20가지 이상의 성소수자 중에 한 가지 모습입니다. 메카노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기계성애자, 차에다 대고 성관계를 하는 남성이 CCTV에 찍혔는데 이 차가 자기 차가 아니었다는 사실. 보면은 주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바지 벗고 무조건 해야 되는데 어디다 하냐면은 범퍼 위에 바람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이제 성관계를 하는 거죠. 이건 시체성애자, 의학적으로 네크로필리아라고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 시체성애자가 발견돼서 그 집에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게 발견이 됐을 때 16개의 시체가 있었는데, 이렇게 실제 그 사람이 사용한 성관계에 맺었던 시체들, 이 사람은 시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공동묘지 옆에서 빌라에 샀는데, 방색한 자리에 빌라에 샀는데 처녀가 묻혔다고 그러면 그날 밤에서 캔에서 이렇게 꽁꽁 싸맨 다음에 자꾸 썩어 들어가니까 성관계를 맺는데, 우연히 이제 부모님이 이 집에 놀러 갔다가 부모님이 와도 절대 못 오게 하는 거 항상. 그런데 아들이 없을 때 딱 들어갔는데 시체가 16개 있으니까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셔가지고 결국에 전말이 드러났는데, 이 사람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고 옆에 책들이 쭉 보이죠. 역사 박사고 교수고 천재 소리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이 시체 성관계만 안 하면 얼마든지 시대의 천재로 역사 교수로서 잘 살 수 있는 분인데, 이거를 아까 국가 인권위원회 언론 보도 준칙에 하면은 이분 이거 치료받아야 된다, 치료받아서 정말 교수님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려야 된다, 이 말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한테 굉장히 해가 되는 내용인 거죠. 이분한테. 이건 저희 병원 기사 조선일보에 난 건데, 이게 이제 평균적인 에이즈 환자군의 모습입니다. 이 환자가 60살밖에 안 됐는데 에이즈에 걸려서 지금 왼쪽 팔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이 에이즈 바이러스가 면역력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뇌세포를 갉아먹어서 결국에 중풍이나 치매나 식물인간 치매 등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반신마비가 와서 젊은 나이부터 지금까지 평생 반신불수로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분이 남성 간의 항문 성관계만 안 했으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나면요, 절대 동성애를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는 완전히 다 찢어져가지고 항상 피가 줄줄 나고, 이게 빨간색 보이시죠? 우리나라에 그러면 에이즈 감염이 수혈로 인한 감염이 있었는데, 이제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게 에이즈는 꼭 남성 간의 항문 성관계로만 감염되는 게 아니고 수혈을 통해서 감염될 때 이 얘기를 꼭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이 말 좀 조금 올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수혈로 인한 감염, 국내 최초 수직 감염, 수직 감염이라는 것은 엄마가 에이즈인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에이즈 아기가 태어난 걸 수직 감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언뜻 생각할 때 야, 이 엄마가 에이즈 왜 걸렸을까 생각하지만, 그게 수혈 때문에 그랬는데 제왕절개를 한 다음에 피를 수혈을 받았는데 에이즈 피를 받은 거죠. 그래서 엄마 에이즈 감염되고 아기도 에이즈 감염됐는데, 이 애가 2살 때 에이즈로 인해 장출혈로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렸는데 이 집은 이제 완전 집안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거죠. 졸지간에 아내가 에이즈 걸려, 깐난애가 에이즈 걸려 죽어 이렇게 됐으니까, 이모씨 21세, 이 사람도 서울대병원에서 별 수술 아닌 거 받았다가 수혈을 받았는데 에이즈 감염인의 피를 받았다는 거. 60대 부부 에이즈 자살극 사건, 이건 뭐냐면요, 61세 정모씨가 조그만 수술, 큰 거 아닌 거, 심장 판막 수술 받으러 들어갔다가 수혈을 받았는데 에이즈 피를 수혈받아서 에이즈 환자가 됐고, 이거를 알게 돼서 이 부부가 금술이 좋다 보니까 너랑 나랑 같이 죽자 해가지고 세수다에 물을 받은 다음에 둘 다 혈관을 끊었어요. 팔목을 끊고 넣었는데
둘 다 발견이 돼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남편의 피에서 나온 에이즈 바이러스가 아내도 끊고 같이 넣었잖아요. 아내가 에이즈 환자가 또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아내는 이 할머니는 목매달아 따로 죽고 남편은 병원에서 뛰어내려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수혈루형 감염의 대부분이 동성애자에 피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남성 간의 항문 성관계로만 에이즈 감염되는 게 아니고 수혈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요. 너무 뻔뻔한 얘기예요. 뻔뻔한 얘기들. 내가 동성애자인데 수혈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내가 간 이피를 주면 내가 에이즈 감염될 확률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렇게 그냥 저 무슨 마음으로 수혈했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정말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 놀라운 게 인권이라는 게 남성 간의 항문 성관계하는 사람은 인권 하면서 이렇게 막 떠받들어 주는데 이 사람들 가족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얘기는요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참 이 나라의 인권이라는 게 인권이 아니라 이거는 참 소수 단체의 이권을 위한 하나의 외피의 형태의 인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냐라는 저는 이제 그런 약간 그 뭐랄까 이제 분노 낯이 나름대로 정의로운 분노감이 있는 거죠. 익명검사 이건 뭐냐면요 다 우리의 세금으로 유지됩니다. 지금 에이즈 걸리면은 알게 되면 창피하다 이것 때문에 익명검사를 하는데 보건소에 가서 예를 들어서 제가 남성 간에 항문 성관계를 하기 때문에 에이즈가 좀 찝찝해요 기분상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예를 들어서 12월 15일 날 제가 방문을 했는데 저 에이즈 익명검사하러 왔는데요 그러면요 신분증 같은 거 절대 안 봐요. 그리고 암호를 줍니다. 1번 그 다음에 피만 뽑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전화를 해서 저 12월 25일 날 검사 1번인데 어떻게 됐어요? 뭐 에이즈 걸리셨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이고 아무도 몰라요. 지구상에 아무도 몰라.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자 그럼 이분들이 정말 그러면 에이즈 걸렸으니까 얌전히 정말 도덕적으로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도덕성을 지키면서 하느냐 이게 네이버에 질문 올린 거잖아요. 자기 익명검사 받아서 에이즈로 나오면은 집창촌이라고 아시죠? 거기 막 다녀도 되느냐 국가가 나 제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답변을 누가 친절하게 줬는데 당신이 에이즈 걸려도 국가가 제재할 방법이 없고 뭐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든 집창촌에 가든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왜 지구상에 너밖에 모른다. 에이즈 걸린 거는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이 멍석을 깔아주고 있으니 진짜 이게 답답한 노릇인데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제19조가 에이즈와 관련 전파 매개 행위 금지법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고의적으로 에이즈 막 성관계하고 피주고 해가지고 에이즈 걸리게 하면 처벌받는 법인데 이게요 그 인권운동가라는 사람들 중에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요구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법무부에 현재 공고했어요. 이것마저 없어지면요 우리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옮겨도 이제 뭐 어떻게 된다는 거 그렇잖아요. 진짜 큰일 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요. 이거는 몇 번 제가 방송에서 말씀 올린 건데 이 동성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첫 번째로 항군으로 성관계를 하면 지저분하지 않냐. 물론 지저분합니다. 특히 이 항군이라는 데는 성관계용으로 된 게 아니라 배설용으로 배설기관이기 때문에 남성의 성기가 남성의 항문으로 진입을 하면 똥을 누게 되죠. 쉽게 말하면은 이 배변자국으로 인식해 똥을 누기 때문에 원래 성관계가 안 돼요. 정상적으로 성관계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에 있는 변을 다 빼내야지만 항문 성관계를 할 수 있어서 모텔에 가서 우리 샤워기가 있으면 샤워기 헤드를 돌려서 빼고 이 줄을 항문에 한 10cm 정도 넣은 다음에 물을 틉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물을 트냐면요. 그 다음에 이제 양변기에 앉아가지고 쫙 흘러내리는 거죠. 이 배가 다 빵빵해질 때까지예요. 그런데 그게 양변기에 쏟아내는 그 물이 하얀 물이 될 때까지예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얗게 된 거를 확인한 다음에 성관계를 시도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 헤드를 이렇게 조립을 다시 한 다음에 걸어놓으면요. 그 다음에 모텔에 들어온 사람의 샤워를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제 에이즈 바이러스, 매독균, 뭐 간염바이러스 뒤집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생적으로도 공중위생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네이버의 질문 보니까 16살인데 센조이 하는데 집에서 자기가 보통 하고 누구 만나서 성관계를 하러 가는데 샤워기 꼭지 안 들어간다 어떡하냐 그러니까 답변으로 다른 성인 게이가 고무장갑 끼고 돌리면 잘 들어간다 그렇게 또 안내를 해주는 거죠. 피스팅은 뭐냐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동성애는요 이성애랑 다른 거예요. 지금 언론이나 모든 게 같은 건데 대상만 다르다. 똑같은 건데 뭔가 끝에가 다르다. 요건데 그게 아니니까 완전히 틀린 겁니다. 완전히 틀린 거. 이것도 피스팅은 뭐냐면은 20세기 남성 동성애자들이 개발한 건데 두 번째로 많이 동성애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게 동성애하면 아프지 않냐. 항문이 아프지 않냐. 당연히 아프죠. 그래서 이 아픈 거를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는 항문을 늘려버리는데 동성애자들의 용어로 은어져 확장이라고 합니다. 확장. 어떻게 하냐면요. 주먹을 집어넣어가지고 항문을 확장을 시켜버려요. 늘려버려요. 그러면 언제 성관계를 당하더라도 항문이 안 아프게 되는데
20세기에 가장 피스팅 클럽이라고 미국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아예 클럽, 즉 음악 틀어놓고 술도 먹고 마약도 하면서 한 군에 직원화가 늘리는 클럽들이 있었는데 제일 유명한 피스팅 클럽 이름이 카타콤이었어요. 기독교의 성지죠. 지하교회. 그게 참 이거는 좀 이름을 종걸지시제 표현 참. 이게 우리나라 피스팅 카페 보시면요. 같이 확장할 분 구합니다. 확장해 주실 분 찾아요. 울산 땡땡이. 울산 땡땡님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워낙 이거 잘한다고 소문나가지고 지목을 한 거죠. 지정. 울산 땡땡님 절 피스팅 해주세요. 이렇게 아예 그냥 대놓고 해요. 그러면 모텔에서 만나가지고요. 항문에다 주먹 집어넣어가지고 항문을 확장을 시키는데 자유 게시판에 올린 거죠. 얼마 전에 자기는 500cc 포카리 스웨트병 그리고 파워에이드병 있잖아요. 그것도 집어넣어 성공했다 자랑하는 글. 그럼 보세요. 이거는 고등학교 남자인데 자기가 피스팅하다가 장이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답변이 다시 집어넣으면 수축되니까 괜찮다 이런데 얘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18살인데 10년 동안 항문에다가 주먹을 집어넣고 500cc짜리 포카리 스웨트병을 집어넣으면요. 얘가 나이 30 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변실금이 와가지고 기저귀 차고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몸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게 중요한 건데 이 동성애는요. 우리 신체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가요. 점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과연. 그러다가 에이즈에 걸리면요. 요거는 뭐 공립병원입니다. 노숙자 진료하는 아주 저렴하게 사회적 진료를 하는 병원인데 제 주변에 에이즈 의심되는 분이 있어서 이분이 에이즈 약값 때문에 걱정돼서 제가 그 병원의 감염내과 과장에게 문자를 드린 건데 2014년 12월이죠. 약값이 어느 정도냐니까 60만 원이니까 한번 와봐라 이거잖아. 60만 원이요. 간단히 말하면 600만 원이야. 한 달에. 600만 원이 약값이 나오면은 540만 원은 그 자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을 하고 병원 영수증에는 6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럼 환자는 60만 원을 내는데 그 60만 원 된 병원 영수증을 가지고 보건소에 가면 현찰로 바로 줘버려요. 결국에 에이즈 알약 하루에 3알 먹는데요. 600만 원 들어요. 그뿐 아니라 MRI 검사 100만 원이죠. 혈액 검사하는 거 그 수백만 원. 무지무지하게 나옵니다. 무지무지하게. 그러니까 결국 에이즈 환자가 안 되도록 하는 게 에이즈 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의 진정한 인권을 우리가 위하는 길이고 또 이게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니까 우리 국민도 사는 길이에요. 사회적 비용. 2003년도에 7,821억이라고 저 질병관리공고가 발표를 했는데 2013년은 약 만 명이었거든요. 그동안 10년 동안 물가가 겁나게 올랐는데 그 물가 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단순히 곱하기만 하면요. 2013년도 이후에 이미 사회적 비용 4조 원이 돌파를 했어요. 엄청난 거죠. 4조 원. 그런데 저희 병원을 공격한 그 단체가 그 동성애자 에이즈 단체가 계속 에이즈 환자냐 국립위양병원 건립하고 자기들을 직원으로 채용해달라. 그리고 제가 올해 초에 또 네 가지로 고발이 됐잖아요. 그때 고발됐는데 여기도 이제 검찰에서 결과도 동성애자 및 에이즈 인권단체들이 국립요양병원 권리과 더불어 자신들을 직원으로 채용해줄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은 검찰 조사에서도 이렇게 결론이 난 거고 이거는요. 그러니까 서울시에도 누가 있나 봐요. 서울시가 에이즈 환자를 장애인으로 지정해주는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거잖아요. 자, 이건 뭐냐면요. 에이즈에 걸려서 어디 마비가 오거나 좀 몸이 안 좋으면요. 장애인 지정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에이즈 복인자들 있잖아요. 멀쩡한 친구들. 그 친구들조차도 다 장애자 지정을 해줘서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장애용금 추가로 받게 달라는 얘기예요. 이건 우간다의 전 국민 60%가 에이즈 환자였다는 옛날 한겨레신문 보도자료인데 저는 이게 참 답답해요. 왜냐면요. 지금 모든 언론이 콘돔만 잘 끼면 에이즈 예방된다. 그리고 제 상식이 되지 않아요. 그것만큼 거짓말이 없어요. 왜냐면요. 콘돔의 피임 실패율은 2에서 15% 아무리 올바르고 완벽하게 껴도 2%가 실패하고 결국 에이즈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우간다 60%였는데 현재 지금 4%로 떨어졌거든요. 우간다 대통령이 발표한 게 뭐냐면요. 콘돔 가지고 안 된다. 금욕하고 정조만이 에이즈 예방의 방법이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이 얘기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저라도 하는 거예요. 저라고. 이것도 이제 그 뭐 카페에서 캡처한 사진인데 저는 여기 보시면요. 저 끝에 분홍 이 색칠한 손가락의 주인공을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이 사람이 2년 동안 고급 성매매 업소에 일을 했어요. 막 싸구려 말고 되게 비싼 업소에 일을 했대요. 그런데 콘돔 끼면 괜찮다고 그래서 정말 손님들한테 목숨 걸고 잘 콘돔 끼우고 성관계를 2년 동안 했는데 2년 동안 일 끝나고 보니까 보건소 익명검사해보니까 에이즈 걸렸고 온갖 성병 다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콘돔 가지고 에이즈 예방이 안 되는데 이 여자는요. 콘돔 끼면 에이즈 예방된다는 그 이상한 그 기사들 때문에 이 여자는 인생 망친 거예요. 근데 누구도 책임 안 지는 거죠. 이런 인생은. 2번까지 걸려서 곤지름까지.
그럼 성소수자 단체, 에이즈 단체가 어떤 단체냐, 정말 인권 단체냐, 보세요. 호모포비아 그들은 누구인가 해가지고 혐오 세력 주요 인물 뒷조사. 여기 지금 뒷조사 당한 사람 다 보이는 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그럼 뒷조사라는 게 남의 약점 캐내고 막 발표하고 이거 뭐 관계도 그리기 후원 세력 뭐 논리파이식이 이게 인권 단체가 할 행동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거든요. 호모포비아가 뭐냐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 조 변호사님 여기 이태면서 다 오고 계시는데 우리 이제 뒷조사 막 해가지고 이거는 조금 이걸 인권단체를 우리가 과연 봐줘야 되느냐. 에이즈 환자 이렇게 날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데 하다못해 아프리카 우간다까지도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미국 유럽 할 거 다 떨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현재 에이즈 환자는 약 4만 명 이상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면요 만 명이 에이즈 바이러스가 피해서 검출이 된 사람이면요 피해서 검출이 안 된 즉 아까 익명검사 있잖아 익명검사는 그 사람 에이즈 환자를 안 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아니 누구도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 그리고 걸렸는데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3배로 보거든요 UN 에이즈 통계법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 4만 명 이상 에이즈 환자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중에 남성이 93% 근데 이 친구들이 얼마나 단체가 영향력이 크냐면요. 정치권, 언론계 하도 없이 굉장히 이게 문어발식으로 다 연결이 됐는데 추정 69년도 저희 병원을 이거를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이 추정 69년 화면을 캡처한 건데 이 사람들이 주장한 그 환자 사망이라든지 그게 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등등 다 고발이 돼서 다 무혐의가 나왔어요. 무혐의가 났는데 또 방송에서 무혐의 난 이슈를 재탕을 하는데 방송 화면 캡처해 보면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해서 개입을 못하겠다고 하고 하면서 싹 넘어갔어요. 즉 여러 가지 이슈를 쫙 보여준 다음에 인권위원회 고발이 됐지만 조사 없이 넘어갔다 이렇게 방송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파란 줄은 제가 든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보시면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서 관할 경찰서로 사건들이 다 이송이 됐었고 남양주 경찰서를 다 혐의 없음으로 내서 종결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방송 안 되는 거예요. 이제.